라는 말은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좀 가을 같은 날씨를 맞이할 때 시원케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있고, 또 마음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꼬여있던 일들이 잘 풀려질 때 시원하다, 또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시원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속에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바울이 마음을 시원했다, 내 마음을 또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울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파적으로 여러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뭐 니 파가 좋니 내 파가 좋니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예수 부활을 또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개인적으로 듣는 이야기로는, 야,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그 사람 뭐 예수님하고 뭐 같이 밥 먹은 적이 있냐? 잠을 잔 적이 있냐?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냐?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사도냐?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이 마음에 답답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세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와서 바울에게 전해주는 이야기, 또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바울이 여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로 만남으로 시원함을 느꼈느냐?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에서 처음 예수 믿었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 서비스하기를 작정했다. 뭐를 섬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스데바나는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로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는지 줬는지, 아픈 사람에게 치료를 하는 그런 일을 해 줬는지, 또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통 생각할 때에 초대 교회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정을 제공해서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은 뭐 쉬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 차례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번에는 예를 들어 누구 집에서 드립니다. 그 집은 막 일주일 전부터 닦고 쓸고 뭐 밥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무지 받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주일에도 당신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막, 아이고 목사님 다음에는 제 집 말고 다른 집에서 해주세요, 당연히 이리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에서 예배를 계속 드렸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이건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어떤 일을 했느냐, 16절을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라고 했습니다. 협동하는, 함께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혼자 하는 것은 쉽습니다. 마음을 합쳐서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김종환 목사님 인터넷 방송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저거 언제 없어지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고요.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일 안 하고 혼자 하라.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한다는 말은 자기의 마음을 내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자기 어떤 자랑을 내려놓고 마음을 합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히 아시다시피 개바파, 바울파, 예수파, 막파가 여러 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마음을 합쳐서 일을 했다, 협동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17절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있으면서 나 그렇게 오래 있을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한 달 반 예정하고 갔는데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야, 이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지금 현직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완전히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나도 야,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6개월 정도 선교관에 있으면서 그 선교관에 그 교회가 행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좋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가 아니면 대접을 못 받는 교회예요. 그 이름 하야 선교중앙교회입니다. 저보다 4년 후배인 목사님인데 저와 나이가 동갑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저희 집 사람하고는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갑장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러는데 저만 그래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선교사들은 다 거기에서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수요일마다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고 나면 점심때 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1년 12달 이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밥을 하는데 재료비는 하나도 안 받아. 다 그냥 오는 사람 다 먹이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분이 있는 게 얼마나 교회 큰 힘이 될까. 그뿐만 아니에요. 뭐 각자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지 제가 참 놀랬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성도, 그런 교인,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설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제 1년 4개월 동안 겪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저는 2015년도 그 콜롬비아 아마존 삼국경 신학교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1년 반 만에 쫓겨나서 콜롬비아 보고터로 올라왔습니다. 2018년 10월 1일 날 올라왔습니다. 집을 이제 구해가지고 집사람과 같이 생활하면서 원래 이제 계약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 때 우리 집사람이 또 특기 중에 하나가 쓰고 닦고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게 이 콜롬비아 이 집주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한 번 오더니 당신은 내가 원하면 집을 1년 더 주겠다. 대신에 5%씩 올려야 되는데 5% 안 올리고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짱을 약간 튕기면서 야, 1년 지금 살아봤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다. 좀 깎아주면 내가 좀 더 하겠다. 깎는 건 말고 안 올려줄 테니까 1년 더 있어라. 이러고요. 그러면 내가 1년 말고 내가 조금 생각 좀 더 해봐야 돼. 그럼 6개월만 있으래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3개월 하자. 3개월 더 있어보고 괜찮으면 내가 3개월 더 있겠다. 이러면서 계약을 한 게 2019년 1월 달에 계약이 끝납니다. 1월 30일. 근데 1월 중순에 이제 주인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내가 야, 내가 지금 한국을 가야 되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이제 계약을 하면 좋겠는데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같다 할 때 뭐 마음이 싹 돌변해가지고 아, 그럼 옮겨라. 더 이상 연장 못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옮기지 뭐. 그리고 짐을 다 싸가지고 스토로지 집어 넣어놨어요. 집어넣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둘째가 결혼을 해가지고 1월 26일 날 여기 필라연합교회에서 필요연을 하게 돼 있는데 집사람 그때 좀 일찍 나왔잖아요. 집사람 전화해가지고 여보, 내가 집을 아무래도 빼고 가야 될 것 같아. 남자가 쪼잔하기는 그 있던 집이 그대로 있지 뭘 그 이사를 한다고 그래서 하냐고 막 전화해서 막 화를 내는 거지. 그래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많이 돌아. 그러고 집을 다 옮기고
1월 26일 날, 25일 날 와서 26일 날 피로연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한국을 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2018년 10월에 이제 보고타로 올라와서 지금 주사액이 멍하니까 현지인 교회 가서 지금 섬기면서 성경부 같이 하고 이제 한국 육군 특전사의 출신인데 육군 소령인데 평신도 선교사 있었어요. 태권도는 선교사인데 나보고 와서 같이 하자 이거예요. 나 50년 전에 했던 태권도인데 지금도 써먹겠냐 그랬더니 아 그때 뭐 목사님 야 나 단정 받기는 받았는데 그 당시에 무덕관이었어. 그러니까 막 지금은 다 몰라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태권도 선교하는데 같이 합류하기로 해가지고 제가 1년 동안 같이 이제 하면서 국기원 단점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격 있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한국에 2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전 세계 15개 나라에서 태권도 선교단 단원들이 와서 훈련받고 가는 거예요. 그 네 명을 우리가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그걸 인솔 하기로 해서 제가 이제 와서 이제 그거 준비하고 1월 30일 날 한국에 도착하면 내가 이제 1월 26일 날 여기서 피로연하고 27일 날 한국 가서 공항에서 기다려서 그 친구들 처음 오니까 데리고 이제 제주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국 와 이제 그래 이제 집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 다 하고 한국을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처가 집이 이제 과천에 있거든요. 장인 장모님 살아 계시니까 전화해가지고 아버님 내가 내일 아마 한국 갈 것 같습니다 했더니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오냐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걸 또 왜 모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네. 근데 이제 그 콜롬비아에서는 이미 그 비행기 표를 예약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에어차이나가 뉴욕에서 한국 왕복이 한 사람에 560불했어요. 그 둘이 비행기표를 끊어도 한 명분밖에 안 되니까 잘 됐다 이러고 끊었는데 아 에어차이나 타고 왔는데 그러면 집에 돌아오지 말고 밖에서 자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아니 지금 한국이 난리래. 우한 코로나 때문에 막 이게 심각해가지고 중국 갔다 온 사람은 아예 뭐 집에 발을 못 붙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마치고 이제 둘째한테 야 아들은 지금 한국 갈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표를 빨리 바꾸셔야지. 그래 이제 표를 이제 에어차이나를 반납을 하고 그 제가 이제 마일리지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시아나로 해가지고 이제 표를 이제 끊었어요. 끊어 집사람은 이제 도착을 하니까 도착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뭐 이틀 만에 저는 제주도로 내려가고 집사람은 과천에 있고 있는데 제주도 내려가니까 뭐 아침 6시부터 밤 11시 혹은 1시까지 훈련을 하는데 이건 뭐 얼마나 빡신지 신문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텔레비전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보고 그냥 막 오로지 태권도하고 성경공부하고 부흥회하는 그 2주간을 그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2월 15일에 서울에 내려오니까 딱 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막 사람 같이 못 모이고 예배도 막 그래서 야 이러다 큰일 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애들 그 우리 콜롬비아에서 온 애들 데리고 이제 경복궁, 명동, 남산, 국기원 이제 이렇게 쭉 다니면서 궁리하는데 이 참 경복궁 같은 데 사람이 별로 없어. 도시 무엇이 이렇게 된 거냐 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조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밖에도 안 나오고 이제 어느 차를 이제 그 본국 그 스타렉스 하나 빌려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니까 뭐 별로 이제 문제가 안 됐는데 그리고 2월 19일 날 딱 보내고 난 뒤에 대구 신천지가 딱 터지는데 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비행기 표를 4월 15일로 돌아서 이제 오는 건데 아 3월 15일 날 오는 건데 아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다 가서 이제 물렸죠. 물르고 나니까 한 달 또 연기를 해서 4월 15일 가는 걸로 해서 또 했어요. 그러고 난데 이제 뭐 계속 터지는데 이제 한국 뉴스는 미국이 난리야. 미국은 뭐 세계 뭐 최고의 확진자가 나오고 뭐 사망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미국으로 간다니까 이 한국에서 다들 이야기가 목사님 죽으러 가려고 그럽니까? 뭘 그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냐고. 그냥 한국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아 이 한국같이 안전한 나라 없습니다 이랬었는데
뭐 중국 사람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뭐 공항발 이사고 아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집 나온 게 이제 그 당시에 장인이 9순이고 90이고 장모님이 85이. 그 처음에는 이제 한 일주일간 이제 집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이게 찍찍 뿌려서 앉는 거예요. 그게 뭘 뿌리냐니까 이제 혹시라도 병균 옮아오면 당신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걸리면 간다 이거예요. 자기는 더 살고 싶은데. 그래 뭐 돌았어 이러면 칙 뿌리고 돌았어 칙 뿌리고 그래 마스크 꼭 쓰라 그러지 손 씻으라 그래. 아 내가 스트레스 받고 못 살겠더라고요. 아버님 아마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밖에서 생활할 때는 가끔 한 번씩 올 테니까 그래 하시자고. 그리고부터 떠돌기 시작하는데 이제 올 때까지 해보니까 한 열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 있는 오피스텔 갔다가 오륜교에 사는 수양원 갔다가 본죽에 사는 그런 또 성경원 갔다가 그런데 보통 한 달씩 밖에 안 주는데 지금 왜 또 문제가 되냐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포화 상태예요. 집을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개월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주는데 그래도 뭐 감사하게도 오라는 데 많아서 저는 골라가면서 이제 가기는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몇 번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일리지로 샀던 비행기 표가 1년 되니까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더 연기가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코로나 시대에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그래 이야기했더니 이제 이야기가, 그런 반납하고 다시 표를 끊으면 되는데 그럼 반납을 해주라.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때 내가 비행기 표를 사겠다고 반납을 하고 이제 지나다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저도 이제, 아마존 갈 때 제가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았거든요. 2016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딱 들어 3개월 딱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외국인 뭐 관리청이 거기 가가지고 비자를 딱 받았는데 비자를 이제 이야기했더니 이제 해외 동포니까 거서증을 만들어 준다고 거서증을 받았어요. 딱 받고 한 달 딱 지났는데 나 신청도 안 했는데 우리 집으로 뭐가 나오니까 의료 보험 카드 딱 나왔는데 나 25만원, 집사람 25만원, 이딱 나온 거야. 와, 머리가 막 쥐가 나는 게, 야, 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둘이가 한 달에 52만원씩 돈을 내놨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딱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째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이 서류가 안 돼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거든요. 걔가 이제 학교 선생이니까. 그러다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이 의료보험을 25만원씩 낼 돈이 어디냐, 야. 이게 골치 아프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니 아버님 그러면 제가 부양가족으로 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알아보니까 이제 이 복잡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부부인 것을 증명하라 이거예요. 아니 한국 같은 호적처분이 있어가지고 떼면 부부가 되는데 이제 외국인이가 어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걸 내가 그러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동사무소 가서 가족 증명서 떼면 된대. 가족 정서를 떼니까 이제 나 혼자 집사람 혼자 이렇게 떼니까 이미 다 이제 뭡니까 빨간 줄 다 끊겼고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부부가 아닌 거 어떻게 하니까 그럼 실제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친구나 아는 사람이 당신이 부부인 거를 증명하라 이거예요 또. 그래 거기다가 자기 주민등록증 복사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인적사항 다 적고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이 부부인 거를 증명한다 이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의료보험이 나와서 이제 공짜로 이제 병원 가는데 아주 편하게 잘 다녔어요. 그 하여튼 이제 그런 지내면서 느끼는 게는 야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서 참 괴롭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자영업자들은 힘들죠. 왜냐하면 밥 먹으러도 식당에 안 가고 제가 밥 먹으러 와서 예약을 하잖아요.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식당 오지 마세요. 5명 들어와서 걸리면 벌금이 300만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10만원 벌금이 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냐, 그 집에서 이제, 실험 선수인데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밥을 이제 중국집 시켰어요. 우리 집에 이제 5인분. 이제 왜냐면, 꽃배기 먹어도 모자라니까 한 5인분을 시켰다 먹고 났더니만 그 배달원이 왔다 간 사이에 가고 얼마 안 돼서 경찰이 들어가 다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냐니까
방금 배달했던 친구가 아마 신고를 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다섯 명이 5인분씩 해서 다섯 명이 밥 먹으러 모였으니까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하고 있어. 우리는 두 사람 2인분씩 꽃배기를 먹는데 모자라서 지금 내가 우리 5인분 시켰다고. 그렇게 경찰에 아무 소리 그냥 가더래요. 그 중국집 다시는 시키지 마.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도 독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선교사들은 제일 문제가 교회에서 후원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뭐 소문에 의하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팔 수 있는 땅은 다 팔았대요. 그러지 큰 교회는 예배 한번 쉬었다 하면 헌금이 안 나오니까 건물 유지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다가 또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나름대로 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새 들어있는 교회들은 월세 내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끊는 게 뭐냐? 성교비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교회 후원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걸 끊으니까 이게 뭐 아주 힘들죠. 뭐 그러니까 뭐 들리는 이야기가 다들 힘들어하죠.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또 이제 갑자기 나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몽골, 필리핀 이런 데는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던 집 그대로 두고 나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집세는 내야 되고 쓰지는 않고 이러니까 뭐 죽을 맛이라. 근데 나보고 묻길래 나는 나야 뭐 다 집 싸가지고 창고에 집어 넣어놓고 한 달에 100불 주고 오는데 뭐 그래 왔지. 그때 그 정도 그 전에는 집세가 한 거의 한 800불 들어가요. 전기세 물세 다 합치면 한 800불 들어가는데 와 800불 안 내고 100불 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다른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 좋아해야 될지 나빠야 될지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내고 생각해, 야, 하나님이 참 큰 은혜다. 이제 그래 느끼는데. 이제 그래 있으면서 이제,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으니까, 뭐, 아무 데로 갑니다. 근데 사실은 전화해서 어디 내가 막 집사님, 목사님, 내가 오늘 좀 방문하겠습니다. 절대로 오지 마라. 그래. 왜 코로나 시대에 어디 오냐고. 전화 안 합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가서. 목사님, 두들기면 뭐, 그 뭐, 얼굴이 인상 쓸 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 무식이 담대하도 그런 이제 지냈는데 한 가지 특별한 일은 8월 3일 날 작년 8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선교사들만 선교사들하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명이 기독교 초기 유직들 돌아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우리 진중 세리씨 갈 때에 2015년도에 한국 갔을 때에. 그거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다 돌고 올 수 있도록 책까지 다 만들어서 했는데 그때 제가 큰아들 결혼하는 바람에 제가 못 가고 저기 뉴욕에 있는 한국사 연구하신 김영모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가이드하고 그게 돌아온 그게 생각이 나서 이제 모였는데 야 가자 이래가지고 버스 한 대 빌려가지고 저 우리 다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까지 뭐 교회만 한 20여 개를 돌았는데 조금 전 우리 정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돌면서 내가 참 하나님 이런 역사를 알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다짐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또 나름대로 또 굉장히 또 힐링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인솔을 하면서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 배경 이야기들 쭉 설명하면서 봤는데 그 1884년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해방될 때까지 1945년 약 한 30년 한 40년 한 50년이네 한 50년 어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가 자그마치 몇 명 될 것 같아요. 2,500명입니다. 그 50년 사이에 한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이 2,500명입니다. 미국 남북 장로교, 그 다음 호주 장로교, 그 다음 캐나다 장로교, 뭐 감리교, 이렇게 들어왔는데, 2,500명의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한국은 그야말로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니까 풍토병 때문에 이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한 살 때, 두 살 때, 세 살 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니까, 이야, 진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역사 왜곡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이 역사 왜곡하고 있다. 한국사 공부할, 역사 공부할 때 한마디도 배운 적이 없고 또 가르친 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그 고한 50여 년간의 세월 동안 2,500명의 선교사들이 왔다. 그 조그만 땅 덩어리. 이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쓰기 위해서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집중적으로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 중에 순교자 이러면 막 주기철 선양원만 이야기하지 다른 사람 얘기 안 하잖아요. 별로 모르잖아요. 제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할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 영광 야월교회 갔더니 57명 그 교회 전체가 다 죽었어요. 그런 장소가 비일비재한 거예요. 야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했을까? 제가 너무 놀라고 너무 감격스러워.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거는 여러분 남미는 남미 선교사들은 사람을 원주민을 죽이면서 전도했어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칼을 들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해서 남미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교사들은 죽음으로 했어요. 자기들이 희생하고 자기들 헌신하고 자기 죽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야 진절머리 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면 안 올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지만 그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조선의 생각이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샤프 공주제일교회를 세웠던 샤프 선교사 같은 경우 그 부인 이에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이 2년 만에 죽어요. 그 충청도 일대를 전도하러 다니다가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니까 그 사람이 한국어를 뭘 알겠어요. 그 뭐 집이 하나 있으니까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상여집이야. 상여집에 들어갔는데 그 전날 장티푸스 걸려 죽은 시체를 그 장례식을 하고 넣어놓은 그 들어갔다가 비피하고 나오면서 장티푸스 걸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예리사 선교사는 미국 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공주에 있는 영명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선교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희생으로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정말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대한민국 정부나 우리들은 전혀 몰랐어요. 정말 미국에 원조해준 거 가지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저차원적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다는 그 자체가 저는 한국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깨우치고 신앙을 불어넣고 근대화의 정신을 가르쳤다는 것이 그게 내가 볼 때는 한국의 은혜이거든요. 근데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스데바나가 예수 믿고 180도 돌아서서 사람을 섬기로 작정한 것처럼 했지만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강화도에 가면 홍익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믿자마자 모든 걸 다 계획을 합니다. 조상이 나면 곡을 하는 대신에 찬송 부르고 이 삼베옷을 입는 대신에 두건을 서는 대신에 십자가 완장을 달고 비석을 세우는 대신에 십자가에 표시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난 뒤에 만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 받듯이 야 이런 성경이 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나한테 빚진 사람 다 불러가지고 오늘부터 당신 빚진 거 없다고 그 빚진 문서를 다 불에 태우고 용서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우리 조상들이에요. 왜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그 당시에 이제 인도, 네팔, 필리핀, 버마, 태국,
제가 지금 기억나는 사람은 지금 다섯 개국인데 그 외에도 라오스, 인도네시아, 이런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 다 같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나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요? 초창기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잽이 안 됩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 사람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 돌아가면 나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처럼 그렇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렇게 다짐을 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예배 드리고 저녁에 도착하면 밥 먹고 저녁 먹고 나면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건 정말 이게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우리가 장수라고 하는데 나도 처음 왔어요. 전라북도 장수에 갔는데 장수 그리스도의 교회 진짜 우리는 호텔 잔 게 아니고 교회 가자 교회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 자리가 그냥 기도의 자리고 그 자리에서 잠자면 그냥 숙소가 되고 이러는데 장수에서 자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뉴스 들으니까 그거는 완전히 물이 잠겼어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이야 희한하다. 그리고는 또 주기철 목사님 거기 그 기념관 그 창원에 가는데 그거 갔을 때는요 들어갈 때 뉴스 들으니까 이야 이 태풍 보러 오는데 지금 난리더라고요. 그날 속으로 살짝 걱정을 하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보고 나오면 큰일 났네. 그리고 한 바퀴 싹 돌고 한 2시간 3시간 보고 난 뒤에 딱 나오니까 햇빛이 쫙 비쳐 태풍 지나간 거예요. 그래 우리는 비를 피해야 되는지 비가 우리를 피하는지 우리가 비를 피하는지 모르겠다 할 만큼 그렇게 은혜롭게 잘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15일 날 마쳤더니 정광호 목사가 우리 저 어딥니까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그날 우리가 마쳤어요.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광화문에 가서 데모하고 온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마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마지막에 버스에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헤어지면 우리가 너무 섭섭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다 김 목사님은 저 영광 야월교회 또 우리 저 김치수 목사님은 또 뭐 염성교회 또 우리 사모님은 저기 저 우리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 대구 제일교회 뭐 안동교회 영주 내매교회 영양감리교회 다 적용해 가지고 기획문을 쓰시오. 해가 책을 만들었어요. 작년 10월 24일에 책 만들어 가지고 교본문고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팔렸는데 300권 만들었는데 다 팔렸다고 인사주사 목사님 한 100권만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주문을 자기한테 하는데 책이 없으면 못 판대.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책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제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200불 오버차지 물어가지고 가져오는 바람에 책들은 하나도 못 가져왔습니다. 하여튼 한국 가시면 아마 제가 한국에서 만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마스크 이거는 지금은 속된 말로 하면 똥값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마스크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백신 맞으니까. 비쌀 때는요 이거 한 장에 3,500원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갔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약국에서 파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줄을 서는데 줄을 설 수가 없어. 증명서가 없으니까. 받았어요. 사모님은 그래도 주민등록이 있었나 보지.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아예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받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와 깝깝하대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보니까 내가 이제 지금 가져왔는데 보니까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더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줄을 서가지고 샀는데 두 장이 7천 주고 샀는데 솔직히 이야기했어. 아저씨 약사님 죄송한데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게 주민등록증이 없고 이 운전면허증이 가지고 있는데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 그럼 한번 컴퓨터 한번 쳐보지. 쳐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없습니다. 그래도 뭐 내 이걸 주니까 이걸 보고 그냥 두 장 주더라고. 그럴 만큼 심각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많이 하니까 중국에 있는 집사님 한 분 나하고 연결된 목사님 원하시면 마스크 공급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중간에 역할을 해가지고 난 적도기니라는 나라 처음 들었었는데 적도기니에 5만 장 보내고 뭐 칠레에 3만 장 보내고 페루에 5만 장씩 보내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싸게 해서 150원 한국 돈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평에 있는 그 오륜교회 수양관 원래 수양관인데 워낙에 이제 선교사님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수양관에다가 목사님들 그 선교사님 숙소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 한 20가정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들어갔더니만 마스크 쓰고 밥 먹을 때도 장갑이 비닐 장갑 다 끼고 그래 따로 얼굴 마주 보지도 못해요. 그래 한 자리 앉고 또 한 자리 건너서 또 한 자리 앉고 이런 방법이니까 이게 무슨 이런 상황이 있나 싶었는데 그렇게 밥을 먹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밥 먹을 때만 이 마스크 이제 썼다가 이제 벗잖아요. 밥 먹으니까 얼굴 보면서 아 이거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아 저는 적도기니에서 왔습니다. 아 어디서 오셨어요? 몽골에서 왔습니다. 나보고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콜롬비아에서 왔습니다. 이때 한 친구가 뻘떡이 나도 혹시 목사님 김선원 선교사 아니세요? 이런 거 나를 어떻게 아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나를 어떻게 알았어요? 루마니아 선교사가 기도 편지를 내 기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알고 기도했대. 그래 이제 잘 지내면서 이제 그 친구 이제 들어가면서 컨테이너 이제 5만 장 이제 그 마스크 이제 가져가기로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설 당시에 강촌에 있는 설곡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기도원에 있는 원장님하고 잘 아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 기도원에도 선교사 숙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 목사님 코로나 시대니까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잠을 자지. 웬만하면 여기 못 와 놀랍니다. 서울 시내에서 있지 누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잠잡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은퇴한 선교사님들 숙소 그러니까 은퇴 선교사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설곡산이 지금 땅 한 2,500평 내놨는데 거기다 이제 집을 짓기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제가 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1년 4개월을 지냈습니다. 더 뭐 많은 이야기 있지만 그 지내면서도 늘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독수리 날개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제가 올 때에도 그것도 이제 막 올 때, 올 때도 제 나이 때가 이제 이거 백신 맞을 때 나이 되는데 또 여기 이제 필라델피아 전화하고 또 어디 미국에 있는 저 LA에 있는 친구들 전화하면 김 목사 절대로 아재 그 백신을 맞지 마라. 그리고 아재가 뭐냐, 아스트라제네카. 줄여서 아재래. 그거 맞으면 큰일 난대. 그래서 내가, 아, 다른 사람 맞는데. 그거 맞으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미국은 구멍가에도 나와주니까 빨리 와라. 너무너무 부러워요, 한국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뉴스 들으니까 뭐, 그 백신 맞는 그 이 예약을 하는데 50%도 지금 신청을 안 한대요. 그래, 이제 국내 지침으로 백신 맞은 사람은 다섯 명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뭐, 예배 드리는데 뭐, 마스크 벗고 뭐 한다는 이런 얘기는 하니까 이제 하긴 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안 맞고 어저께 이제 오자 하루 만에 제가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집사람은 조금 맞고 나기 조금 아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이내로 먹고 지금 집에 쉬고 있고 있는데 어쨌든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그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선교사는 어디 있든지 선교사.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뭐, 백수가 뭐 과로사 한다. 다른 사람 목회한다고 바쁜데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오라는데 많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지금 있는 그 우리 선교관이 있는 목사님. 아, 딱 목사님은 백수가 과로사 한다 그러더니만, 목사님한테 두고 하는 말 같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바쁘게 잘 그렇게 지내다 왔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설교하다시피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답답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봐도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만나면 시원한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됐으면 좋겠고
제가 콜롬비아 이제 소식을 이야기를 하면 콜롬비아는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고 그 이반 두케라는 대통령이 참 젊고 샤프해요. 그분은 미국에서 유학한 목사 저 대통령이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있는 그런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나이는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데 이 판국에 세금을 올렸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뿔이 나가지고 데모해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소지가 하면 24명이 총 맞아 죽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있다고. 그냥 데모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7월 27일 날 콜롬비아로 들어가기로 지금 비행기표까지 다 예매하고 왔습니다. 미국 왕복만 해도 지금 1600불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비행기표 끊는데 뉴욕까지 왕복이 1600불 하는데 저는 1020불 주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콜롬비아로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왕복인데 1020불을 끊었어요. 좀 싼 거 끊다 보니까 이제 다 유나이티드로 다 끊었는데 오는 날 샌프란시스코 내려서 갈아타는데 21시간 걸려가지고 모텔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오니까 지금이 조금 오히려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괜찮은 방법이 제가 이제 김종환 목사님 이제 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어제 이틀 만에 설교를 해서 야 이거 상당히 좀 겁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시차가 딱 요 시간이 지금 한국 제일 밤중이잖아요. 그래서 힘들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딱 샘플에서 내려가지고 들어가서 가방 풀어놓고 샤워 딱 하고 하루 종일 잤습니다. 자고 그제 아침에 비행기 타고 오후에 이제 5시 20분에 도착을 하고 여기 시간 맞춰서 11시 반 내서 이제 저녁에 자고 나니까 아침 5시 깨더라고요. 야 이거 벌써 내가 이 시차 적응했네. 오늘도 그냥 전혀 문제없이 땡기니까 이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제 하나님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신다. 쌈뱅이라고 야 이 21시간 기다리겠어. 이게 뭐 이런 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나한테 득이 됐다 싶으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콜롬비아는 직항인데 그것도 유나이티드라서 이제 7월 27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지금 코로나 이 소요 사태가 좀 멎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콜롬비아에 있는 그 현지인 그 목사님과 연락을 했더니 6월 6일 날 저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전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6월 6일 날 혹시 기억나시면 콜롬비아 사태 또 코로나 모든 게 다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어서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시원한 만남이 있음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좋은 소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